근데 가만 있으면 그 정도는 맞추거든요. 키스 내쉬는데 살살 칠 수가 없잖아 지금. 그지? 이렇게 있으면 살살 치면 되잖아 지금. 그리고 여기서 네가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돼. 이 실력에 알겠지? 안 보고 들어가면 안 돼. 워낙 깊게도 이미지 볼을 보고 들어가고 이미지 볼 점을 통해서. 어? 아, 안 돼. 여기. 그지? 점점 이제 두께는 정해져 버렸지. 이거 코너 가는 당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. 내가 잘 쳤는데 코너 가는 당점 딱 뭐잖아. 낮았지 지금. 위험했지. 한 손을 꼽았으면 길었잖아. 그래, 잘 친 거야. 잘 친 거야. 이렇게 있으면 좀 생각해봐야지. 정확히 키스. 그래도 딴 게 없으면 할만한 공이라고. 안 먹으면 안 돼. 이 쓰리가라 치게 쳐도 되는데,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무조건 쓰리가라 쳐야 돼. 안 돼도 돼. 왜냐면 이 절묘하게 오늘 라인이 있다고. 지금 라인이 있다고. 이미지볼. 이미지볼을 이용한 키스 득점. 그지? 키스, 이미지볼, 키스를 이용한 득점. 키스를 이용한 득점인데 이미지볼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해야 돼. 그래서 정확한 키스를 낼 수가 있어. 그지? 봐봐. 잘 쳤는데 정확한 키스를 못 내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. 아깝잖아. 너무 아깝잖아. 집중이 쫙 해가지고 완전히 공에 정신이 없니? 다 집중돼 있어야 돼.
택도 없잖아. 이게 뭐지? 지금 머리 총 맞았지? 지금 더블 차이지 지금. 어? 이 시즌에 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절대 시즌에 웬만하면 치면 안 됩니다. 일정표에 방향성을 연습하는 거지. 이걸 시즌에 갖다 대는 거는 내가 정말 이거 죽었다. 세계적인 선수가 따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. 아니면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 할 때는 쳐도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기 중에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경기 중에 이제 더블스 다 있잖아. 일부러 흔들어가는 능력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 두껍게. 그렇지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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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